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신조어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은 빨간색으로 뒤덮일 것이다. 이 빨간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죠. 민주당이 파란색이고 국민의힘이 빨간색입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은 빨간색으로 뒤덮일 것이다. 누가 한 얘기인고 하니 최근 민주당이 서울 판세를 자체 진단한 내부 보고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결론이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 발행했으면 뭐 또 그렇다 뭐 이렇게 치더라도요. 민주당 쪽에서 서울 판세를 이토록 비관적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과반 득표를 넘겨서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참패를 했습니다. 17% 이상 차이가 나는 참패를 했는데 그때보다도 판세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뭐 필패다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획기적인 구도 전환책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처방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요. 서울시 유권자 정치 지형과 대선 전략 함의 이런 보고서인데요. 이걸 동아일보가 입수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서울이 정권교체 열기, 그 여론의 열기가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보다도 더 높다 이런 거고요. 서울은 이번 대선에 있어서 정권 심판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오히려 TKPKE 영남보다도 서울이 정권교체 여론의 심판론, 정권 심판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하면서 서울 승리는 대선 승리 필수 조건인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이제까지 역대 대선을 보면요. 서울에서 지고 전체 전국 득표에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서울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약간 졌습니다. 아주 약간. 그리고 전국 득표율에서 51.6%를 얻어서 48%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한 3%포인트 정도로 이겼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약간 차이가 났어요. 그거 빼놓고는 다 서울에서 이긴 후보가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왜냐하면 서울은 다 아시다시피 전국 8대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 살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서울 토박이는 토박이대로 있고요. 어찌 보면 이런 모자이크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 판세를 압축시켜 놓은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뭐 여론이 형성되고 전국으로 전파되는 게 결국 수도 서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 보고서가 보니까요. 민주당 서울시당 의뢰로 서울 이 두 가지 조사 방식을 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량조사인데 보통 우리가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남녀 유권자 2,500명 정도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가 정량이 아니고 정성조사라고 하는 건데 이건 FGI, Focus Group Interview, FGI, 집단 심층 면접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면접원들이 전화 보통 돌려서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열 가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뭐 1번, 2번, 3번 중에 뭐냐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5분 내지 10분 정도, 더 길게는 20분, 30분까지도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층 면접을 합니다. 이게 FGI 방식인데 이게 4개의 그룹으로, 4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 2030 남성과 여성, 또 4050 남성과 여성. 어차피
50대 이상, 60대 이상은 또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2030 남성과 여성, 4050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눠서 4개 그룹,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지난주 금요일에 그 결과 보고회를 가졌고요.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다 친전 형태로 다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가 이걸 입수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서 갇혀서 40%를 돌파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030 세대, 그 중에서도 이대남 지지율의 하락에 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의 원인도, 그 동력, 모멘텀도 20대 남성이다. 이 윤 후보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내려오는 것이 그게 보면 이대남들이 그런 흐름을 주도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대남의 남성 드라이브는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 면에서는 이대녀에서는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고 뭐 역풍이 불지 않는가 했는데 이대남의 드라이브는 있는데 이대녀의 역풍은 또 없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올 3월 9일 대선에서의 2030의 성별 투표율을 보면은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의 투표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030 남성들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고 여성들의 투표율은 남성에 비해서 저조한 그런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징조다. 매우 불리한 이 징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 관련돼서도요. 이대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이 나름대로 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저 그렇다. 그냥 페미니즘, 큰 호응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뭐 반감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럭저럭한 답보 상태다. 그런데 4050 남성들 사이에서 안티 페미니즘 바람이 기운이 거세지고 있다. 2030 남성들을 넘어서 이제 4050 남성들 사이에서도 안티 페미니즘 에너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예, SWOT 분석을 해놨습니다. SWOT 분석은 SWOT인데 앞에 S는 Strong, 두 번째 W는 Weak,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 기회 요인, T는 Threat 해갖고 위협 요인, 뭐 이랬고 SWOT 분석을 해놨는데요. 보니까 이 T, 그 threat이죠. 이재명 후보의 위험 요인, 이거 불리한 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시에 서울서 필패구도,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요즘 나오는 수치를 보면요,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제낄 수 있다, 이런 조사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이 부동산 문제 부각 등 불리한 의제 지형, 지금 서울에서 형성된 선거 어젠다가 이재명 측에 불리하다. 부동산 문제. 아무래도 서울이 문재인 들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 또 정권 연장에 대한 반감, 따라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 하는 건데 이 자체 보고서에서 보니까요. 이 서울 지역 이 어젠다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하고 부동산 주거 안정이 있고요. 경제 성장. 부동산 주거 안정이 31%, 경제 성장이 19%,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이 10%. 이런 것들을 서울 시민들이 주요 어젠다, 주요 과제다, 의제로 뽑았는데 이게 모두 다
정권 교체론하고 연동돼서 보수 정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위험 요인이 뭐냐 하면요. 이재명의 일방주의 리더십, 형수 욕설 논란 및 대장동 의혹 등 이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재명의 욕설이 훨씬 더 많이 대중화 됐습니다. 보급이 됐고요.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됐는데, 이거는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일 가지고 장난칠래다. 역풍이 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MBC 쪽에서 그걸 까니까, 그럼 이재명 것도 다 까자. 뭐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이재명의 그 아주 척박한 인성만 폭로시키는 그런 거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 이재명의 이런 그 개인적 인성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노선 전환 이후, 그러니까 선대위를 해체하고 슬림 선대본을 만든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후보 개인에 대한 비토 여론도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요새 보니까 이제 이 이재명의 욕설, 특히 뭐 그 형수 욕설, 뭐 형이 어머니한테 뭐 폐륜적인 심한 말을 했으니까 뭐 형한테 욕을 했다. 이것까지는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지만 그렇다면 형수한테는 도대체 왜 욕을 했는가? 형수가 이재명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뭐 심한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형수에게는 왜 그렇게 욕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은 이재명이 자신의 형에게 그렇게 쌍욕을 퍼붓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낄낄대고 옆에서 웃을 수가 있는가? 정상적인 사람이 심성을 가진 것이 맞느냐? 뭐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참 굉장히 갈수록 곤혹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위험 요인 또 있어요. 4.7 재보궐선거 작년에 4.7 재보궐선거 계기로 탄핵 유권자 연합, 이게 중도 플러스 진보인데 탄핵 유권자 연합이 해체됐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안철수가 중도를 표방하면서 탄핵 쪽에 이제 힘을 실었는데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오히려 보수 오세훈 후보와 중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돼서 중도 보수 연합을 이뤘다. 그러니까 탄핵 당시에 그 연합이 해체됐다.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4.7 재보궐선거와 필적하는 정권 심판론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재명의 그 위험 요인이에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SWOT 중에 opportunity, 이 기회 요인은 뭔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뭔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예요. 조국 사과,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죠. 선대위 쇄신, 이걸로 이 후보에 대한 반감이 감소한다. 이게 반감이 감소하고 있나요? 요새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냥 별로 쓸 게 없으니까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은 요새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 뭐 가족 리스크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본인 실현 리스크까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는데 요새 그런가요? 오히려 윤 후보가 이재명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재명에게 유리한 기회 요인이 보수 진영 분열의 후유증,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원팀 선언에 대한 회의감,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 자신이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46%, 또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19%가 윤석열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수 내부 분열의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건데 1월 6일 이른바 이제 윤석열 이준석 울산 회동에 의해서 2차 봉합이 되고 나서 이게 또 이준석이 언제 3차 가출할 것이냐 이러면서 이게 그냥 임시 땜빵 미봉책에 그치는 거 아니냐, 언제라도 이준석은 또 깽판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제 3주째 접어드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준석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면요, 이준석이 3차 가출을 한다, 또 무슨 깽판을 친다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 이제 유권자들이 이준석을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거기서 굉장히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윤석열 후보에게도 상당한 데미지,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준석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이 목리를 부르거나 뭐 어깃장을 놓거나 하는 거는 특별한 무슨 뭐 일이 없는 한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기회 요인이라고 세 가지 제시된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어제 말이죠. 이재명이 큰 절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7인회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신들은 이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겠느냐? 결국 지금 이 서울 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대로 가면 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큰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최측근들이 임명직 맞지 않겠다고 선언도 하고 뭐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또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작년 11월에도요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그때 조카 살인범 조카 그 변호 사건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막 내려갈 때, 그때도 뭐 큰절을 하면서 어떻게 뭔가를 했는데, 어제는 막 큰절 플러스 눈물이에요. 엉엉, 거의 엉엉 울다시피 성남 그 상대원 그 거기 가서 연설할 때는요, 거의 뭐 그 연설 내내 울다시피 했습니다. 상대원 시장 연설. 그런데 이런 읍소 작전이 과연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작년 11월에 그렇게 해서 한번 약간의 재미를 봤는데, 이게요, 이재명의 눈물이 이게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첫 번째라면 모르겠는데 벌써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뭐 판세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쇼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조차도 판세를 지금 이렇게 읽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쪽이 자만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